올해 전국 첫 벼베기가 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 속에서도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뙤약 볕이 내리쬐는 순천의 한 들녘. 가만히 서 있어도 견디기 힘든 폭염 속에서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느새 땀은 비어도 쏟아지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연일 이어지는 유례 없는 폭염도 수확의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폭염이 심해서 농사짓기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확을 하고 보니까 보람차고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진행된 올해 첫 벼 수확 작업입니다. 지난 3월 이곳에 모를 심은 지 넉 달 만에 벼를 수확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름 이상 빨리 수확하는 것으로 조기 재배 단지 130헥타르에서 조기 햅쌀 740톤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북한 순천에 수확한 조기 햅쌀을 보낼 계획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하늘의 첫 쌀, 순천 햅쌀을 북한 순천 주민들에게 보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첫 벼베기 작업에 나선 농민들은 역대급 폭염도 잊은 채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